영상 시작에 앞서 멋진 해넘이 풍경을 짧게 보셨습니다. 이곳은 인천 연안부두입니다. 이거다. 펀펀한 여행. 4종 이용권 17만 원부터. 탈미도 유람선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토요일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주말 1박 2일 동안 둘이서 알차게 여행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 있더라고요. 티켓 그냥 제시하고 쓰면 되는 거죠. 네. 잘 들으세요. 네. 일단 유람선 요거예요. 네. 요거 쓰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패키지 상품을 예약하면 저 티켓들을 각 장소마다 한 장씩 제시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셨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선셋 유람선 출발은 4시까지 선착장 앞으로 오면 된다고 하네요. 유람선 승선권인데 카드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펀펀한 패키지로 예약하면 이렇게 다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줍니다. 앞에서 제시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람선 탑승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 매표소 2층에 바로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통창으로 멋진 바다가 보여서 더 좋은 그곳은 카페 엔느라는 곳인데 패키지 티켓을 제시하면 커피와 마늘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 매표소 건물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에도 올라와 봤어요. 날씨가 더 좋았다면 시야가 확 트였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사실 오전에는 더 흐린 날씨였는데 이 정도로 좋아져서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유람선 여행은 생각도 못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바다와 배에 사람 구경을 하다 보니 어느덧 탑승 시간이 돼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낚싯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저마다 큼직한 광어를 하나씩 들고 오시더라고요. 황금 물고기 모양을 한 이 배가 제가 오늘 탈 유람선입니다. 1층엔 노래방 시설이 있고 2층은 통창으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길게 좌석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연안부대에서 출발해서 인천대교를 지나 팔미도까지 1시간쯤 가서 또 1시간 반 동안 팔미도 등대와 산책코스 등을 자유롭게 둘러보고 다시 연안부두로 돌아오는 약 3시간 반 정도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저처럼 갈매기와 놀거나 노래방 기계와 함께 흥겹게 노시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친절하고 재밌기까지 한 여러 직원분들과 함께여서 그렇게 시간이 지루할 틈 없이 팔미도에 도착했습니다. 인천시 중구에 위치하고 무일도에 속하는 작은 섬인 팔미도는 8개의 아름다운 봉우리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자랑하는 곳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소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팔미도 등대는 1903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로 특히 6.25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 유엔의 인천 상륙 작전 때 인천항으로 진입하는 유엔군 함대의 길잡이 역할을 하며 작전의 성공을 도왔다고 합니다. 팔미도 선착장에서 내려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면 등대 역사관과 직원 숙소, 전망대 그리고 둘레길 등이 있습니다. 등대 사진 중에 가장 오래된 사진이야. 지금은 100년 넘은 등대 옆에 2003년 12월에 새로 세워진 등대가 뱃길을 밝히고 있는데요. 일반인에게 등대와 섬이 개방되기 시작한 게 2009년 1월부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한쪽은 무조건 어둡게 앉아요. 팔미도는 인천항의 입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해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팔미도에서의 자유시간이 길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 가이드님의 재치있는 설명도 듣고 또 사진도 찍다 보니 시간이 오히려 짧게 느껴졌습니다.
인천 바닷물이 이렇게 맑고 깨끗함에 놀라며 다시 유람선에 올라탔습니다. 멀어지는 팔미도를 보며 남은 새우깡을 갈매기에게 던져줍니다. 욕심 같아서는 좀 더 멋진 선 드시면 좋았겠지만 오늘처럼 흐린 날에 이 정도면 훌륭한 거라고 위안하며 남은 시간들을 즐겨봅니다. 배에서 내리니 배가 고프기 시작을 했고 패키지에 포함된 회정식을 먹으러 로컬 맛집인 온양회 식당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제 이 티켓을 쓸 차례야. 로컬 음식. 온양회 식당은 배에서 내려 5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냉이도 시즌이 지금이라서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회는 그때그때 제일 좋은 거. 생물. 그러니까 그 패키지로 오셨을 때 그때그때 그때 좋은 걸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밴댕이가 들어와서 이제 묻혀서 생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냉동은 안 쓰고 저희 철칙이 냉동은 안 쓰죠. 방어는 진짜 엄청 맛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그날 생물 중에 좋은 거. 회에 플러스 무침이라던가 아니면 뭐 조림에 무침이라던가 아니면 나는 탕이 먹고 싶다. 대구의 무침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면 만약에 정해진 그 양이 있는데 거기서 뭐 더 원하면 추가 요금이나 이런 거 받는 거죠? 수리나 이런 거 어차피 다 추가인 거고. 예. 제가 농사진 거예요. 아 정말요? 깻잎은 아닌데 상추는 제가 농사진 거고 반찬도 그때그때 달라진 항상 정해져 있는 거로 저희 이 박하지도 여기 연안부대에서 박하지 쓰는 저희밖에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진 사장님의 메뉴 소개를 듣고 나니 오늘 최상품이라고 제공해 주신 광어와 밴댕이가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만 마셔. 오늘 특히 밴댕이 회무침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먹방 유튜버 흉내도 내봅니다. 정성스럽게 비비면 안 돼. 옆 테이블에서 꽃게찜도 맛보라고 나눠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실 신랑과 저는 게와 새우 등의 갑각류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속이 꽉 차 있고 싱싱해서인지 달큰해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는 소주 한 병 먹겠다. 아니야. 짜지 않아서 그냥 맨 입으로도 먹어. 심지어 박하지와 공깃밥은 추가 주문해서 더 먹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먹어요. 맞아. 그걸 못했잖아 이거. 2인 패키지 상품이 17만원인데 팔미도 유람선 일몰 코스 2명이면 7만원, 또 이렇게 푸짐하고 만족도 높은 2인 식사와 주말 라마드 호텔 1박까지 하면 정말 혜자스러운 가격이라 널리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쭈꾸미 낚시 상품도 있던데 다음에는 낚싯배도 타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하기에도 부담 없는 상품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를 한 번 더 삥 둘러봅니다. 참, 펌펌 패키지의 숙소는 몇 군데 호텔 중에서 고를 수 있는데 저희는 택시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라마다 송도 호텔로 선택을 했습니다. 호텔. 여기 호텔 중에 여기 라마다 송도 호텔. 이제 이 마지막 쿠폰을 쓰러 갑니다. 송도 유원지 부근에 있어서 주변에 음식점, 술집 등이 많았고 외국인 단체 관광버스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2006년 4월에 개관된 인천 최고의 비즈니스 호텔이라는 명성에 맞게 고풍스러운 맛이 느껴지는 로비였습니다. 예약 확정 때 일회용품 제공이 안 된다고 친절하게 미리 알려주시더라고요. 드디어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호텔 객실에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조명이 어둡긴 하네. 그래도 그냥 기본은 되어 있는 괜찮은데? 응. 가라심자. 이 호텔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아쉬운 건 없었는데 화장실은 조금 아쉽다. 욕조가 있다가 빠졌는지 그 자리가 브루스타 있다. 브루스타 왜 있지? 왜 있지 그거? 브루스타가 굳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공구 상자 아니야? 열어봐. 진짜 브루스타가? 아니지 당연히. 진짜? 뭔데? 브루스타인 줄 알고 가져왔지만 왕관기라는. 아 뭐야? 저 놀리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 맞다 막 이랬는데. 밤 산책도 하고 편의점에서 맥주 한 잔 더 하려고 나와봤습니다. 큰맘 먹고 여행을 계획하지 않아도 가까이에서 일상을 벗어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펌펌 패키지는 가족, 특히 부모님과 함께하기 좋은 코스이고 인천시의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는 지금 눌러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